117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이 실명법에 대한 판례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종전 판례를 변경한 건 아닌데요. 자, 조금 이따 그 보기로 하고요. 용어 정의를 보면 이번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데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명의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입니다. 물권. 그래서 채권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주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서 명의신탁 약정이라 합니다. 다만 다음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기억에 보면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것을 양도담보, 가등기 하는 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고요. 니은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즉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건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라 하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3번 명의수탁자라 하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합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실권리자 등 명의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 금액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하면 명의신탁자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입니다. 동그라미 1번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2번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밑에 별표에 보면은 판례가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자 간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교재 읽어보고 다시 질판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관한 특례입니다. 원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원래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조세 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며 효력이 있고 또한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6번에 보면 맹신탁약정에 대한 벌칙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가장 무거운 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맹신탁자, 3년 초과 장기미 등기자,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명의수탁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과징금이 있는데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 부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즉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행강제금인데 역시 이행강제금도 명의수탁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과징금을 부과받고 나서도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를 부과합니다. 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 즉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안 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2차 이행강제금 딱 두 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민사특별법에서 민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명의신탁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3자 간 명의신탁 또는 이것을 등기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이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2자 간 명의신탁이 가장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례가 이 2자 간 명의신탁에서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는데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지금 1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4명은 소수 의견으로 이건 민법 103조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수 의견은 지금 9명은 이 103조 위반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두 신탁자가 명의를 맡기는 사람, 명의를 받는 사람 받을 숫자죠. 그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등기도 무효다. 자, 근데 명의신탁이 무효인데 오늘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뭐냐면 이 무효가 민법 103조에 해당되는지 봅니다.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적 행위,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 뭐 도박 자금이라든지 첩계약하고 준 돈 이런 거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적 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되면 불법 원인 급여가 되죠. 이미 지급하다 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걸 돌려받 이게 어떤 오늘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 신탁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A라는 부인이 있었고요. B 수탁자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 사람 부인이 상속인이었습니다. 그 상속인들끼리 소송을 했는데요. 지금 몇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농지 취득자입증명을 받을 수가 없어서 도시 사람들이 그냥 이 그 농촌에 있는 사람 농지는 옛날에 그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취득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줄을 해야만 돼서 이 B 명의로 사둔구의 수탁자 명의로 근데 지금 와서 다 죽고 이 당사자는 다 죽고 없는데 상속인이 신탁자가 명의 넘겨달라고 하니까 이 수탁자가 주장한 게 103조 위반이다. 그러므로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국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고 명의는 돌려줘야 된다 등 판결, 옛날 종전 판례를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이게 103조에 위반될 가능성은 있죠. 지금 현재까지는 무효이기는 하지만 무효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명의는 누가 소유자라는 이야기예요? 신탁자가 소유자라는 이야기죠. 무효니까 명의는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탁자가 이 수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 수탁자는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합니다.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103조에 해당되어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횡령죄도 성립 안 하겠죠. 지금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신탁자는 물론 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수탁자는 책에 닦음, 조금 전에 이때까지 읽어봤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이건 간단하니까 법률관계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자 간 명의신탁은 이제 3자 간 명의신탁이나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또 있는 이걸 계약 명의신탁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민법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겠죠.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했으면 매수인은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데,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수탁자 앞으로 넘겼습니다. 수탁자, 수가 뭐예요? 받을 숫자입니다. 받을 숫자. 명의를 받은 사람이죠. 등기 명의를 받은 사람. 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안 했냐면 두 사람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습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이다. 등기도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자 간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했는데, 자, 그러면 신탁자인데 매수인이 신탁자인데요.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효인데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안 했는데 해지할 수 없죠. 해지는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의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니까. 그래서 해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만약에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고 병이 을이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병이 수탁자고 정이 제3자라면 명의 무효니까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를 을이 해야 됩니다.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하거나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갑이 을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갑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때에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인이 있는데 그리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물건을 샀는데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매수인 자기 돈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신탁자가 자금주, 물주, 전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간에
명신탁 약정을 맺었는데 이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계약 한쪽 당사자가 수탁자이고 그 상대방이 이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즉 선의인 경우에는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원래는 무효인데, 그 다음에 제3자 명의로, 제3자 명의로 등기 이전은 선악을 물분하고 제3자가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요거는 제3자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여기에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부당이득금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매수 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리 거기 서브노트 118페이지 중간에 박스에 보면은 판례가 있는데 밑줄 지났습니다. 시행 후에 실명법 제정 시행 후에 명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매수자금 금원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실명법 제정 이전이라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죠. 그래서 지금 재판에 회부적인 게 MB 처남이 도곡동 땅을 20억 주고 샀습니다. 20억 주고 샀다가 포스코 건설에 이걸 263억인가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 내고 나서 한 2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신탁자가 있기는 있는데 누군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있기는 있다고 결론이 났어요, 옛날에. 그러면 만약 이 신탁자가 있다면 200억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대준 돈 20억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이게 문제인데 그건 언제 1995년 7월 1일 실명법 제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200억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고요. 그 도곡동 땅은 실명법 제정 95년 7월 1일 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다 돌려달라 할 수 있고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명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만 부당이득이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합니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만 부과합니다. 즉 명의수탁자는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민법에서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벌칙도 시험에 이미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도 반드시 출제되고 우리 중개실무에서도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게 2번에 우선 변제, 3번에 최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 우리 법조문에는 최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최우선 면제는 학자들이 쓰는 말인데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하면 이게 모두 최우선 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우선 면제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입니다. 그래서 법 시험에 나올 때는 이 최우선 면제를 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올 수 있다고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렇게 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대항력이란 판례는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인도, 이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 면제는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 면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만약 상가라면은 상가는 인도는 똑같고요. 주민등록 대신에 상가의 경우에는 뭡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이 되겠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주택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가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세무서 상가는 세무서 자 그래서 만약에 1일날 이사를 하고 2일날 전입신고를 했다면 3일날 오전 0시에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만약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를 받고 근저당 설정 등기도 만약 3일날 되어 있다면 이 근저당권자와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중에서 누가 먼저 배당을 받습니까? 이 경우에는 동순이 안분배당입니다. 둘 다 3일입니다. 확정일자를 오전 9시에 받고 근저당 설정 등기를 오후 5시에 해도 등기 한 시각은 안 나타납니다. 확정일자 받은 날짜만 나오지 몇 시에 받았는지 시각은 안 찍어준다고요. 도장을 반대로 등기를 오전 9시에 하고 확정일자를 오후 5시 50분에 받았다 하더라도 동순이 안분배당입니다. 둘 다 효력 발생하는 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사를 3일날 하고 전입신고를 2일날 하고 확정일자를 1일날 받고 근저당은 그대로 3일인 경우는 누가 먼저 배당받을까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사도 하기 전에 확정일자부터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입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주민센터에 하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문서로 그 근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 제기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요 알아보고 이러면서 겨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받았어요. 귀찮아가지고 안 해주려고 해서. 근데 이걸 해줄 법에 안 해주라는 말이 없어요. 안 해줘도 된다는 말 없고요. 실제 지금도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입주하기 전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은행에 들어가야 되죠. 먼저 그러면 미리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동주민센터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지금은 제가 이사를 안 다녀봐서 도장을 안 받아봤는데 옛날에는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능합니다. 먼저 확정일자 도장 받을 수도 있어요. 전입신고 안 한 상태에서. 그럼 이런 지금 이사를 3일날 했다고요. 전입신고는 2일날 하고 확정일자는 1일날 받았어요. 근저당은 그대로 3일이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이런 경우는 근저당이 먼저 받죠. 근저당은 3일 그대로고요. 이거는 1일날 확정일자 받았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이라고 했는데 단 전제조건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대항력이 갖춰지려면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4일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만약에 근저당이 4일이라면 같은 4일이라도 확정일자 부임 차이는 4일 오전 0시니까 임차권이 먼저 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면 주로 전부 다 같은 날 다 일어나요. 1일날 이사하고 1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 1일날 근저당 설정 등기하고 이러면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죠. 근저당은 1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항력이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니까 2일 오전 0시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전입신고가 먼저 돼 있으면 대출 잘 안 해줍니다. 다른 데로 전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120페이지에 그 표에 보면은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도 2018년 9월 18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요것도 박스 안에 있는 숫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서울인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합니다. 그러면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 채권역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하면 3,400만 원까지 광역시인 경우, 광역시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 9월 18일 날 개정된 게 뭐냐면 세종 용인 화성입니다. 세용화, 세종 용인 화성. 이 세 군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용인시, 세종 특별자치시입니다. 이건 세용화. 요 세 개는 과밀역 채권액이 아닌데 과밀역 채권액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있던 게 광역시가 아니면서도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경기도 광주시,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안산시 이런 거는 당연히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신설된 게 뭐냐면 파주시가 신설됐습니다. 파주시. 파주는 파주시가 언제 신설됐냐면 2018년 9월 18일부로 파주가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요것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은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2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과밀역 채권역입니다. 과밀역 채권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가정공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정공동생활을 하는지는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꼭 부부뿐만 아니라 친구도 가능할 수 있어요. 독립된 주방시설, 독립된 세면시설 이런 게 없다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뭐 12평짜리 아파트 이런 데서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싱크대 이런 거 하나밖에, 주방 하나밖에 없다면 가정공동생활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별도로 방 딸린, 주방 딸리고 부엌 딸린 방이 따로따로 있다면 그건 가정공동생활을 안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가 가정공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일단 시험에는 가정공동생활을 한다고 보고 출제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가정공동생활을 합니다. 근데 과밀역 채권역입니다.
과밀억 재권역에서 부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가 2억인데 각각 부부 개인 명의로 남편 명의로 1억 부인 명의로 1억 이렇게 따로 임대차 계약 체결해도 되죠. 용익물권은 일부도 가능하잖아요. 전세권도 방 한 개만도 가능하죠. 이 따로따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최우선 면제를 얼마 받냐고요. 남편 명의로 3,400, 부인 명의로 3,400 해서 합계 6,800 받을 수 있다. 한 사람 몫밖에 못 받는다. 아예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 답이 뭐냐고요. 거기에 12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읽어보고 답하시면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얼마 받는다는 뜻이에요. 답은 한 푼도 못 받는다. 두 사람 보증금을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 한 사람이 2억 계약 체결한 걸로 본다 이 말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려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등기법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요. 명령 등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설정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설정 등기입니다. 즉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설정 등기는 할 수 있죠. 근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게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상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도 재판의 종류입니다. 명령, 결정이.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임대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는 둘 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유지됩니다. 존속됩니다. 임차권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부터 돌려받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면 됩니다. 동시이행이 아니라 선이행입니다.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등기를 해놨는데 또 등기 말소해주면 보증금 줄게 이렇게 해놓고 안 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동시행이 아니라 선이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혹시 임차인으로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인이 돈 안 돌려주면 만기 끝나도 돈 안 돌려주면 등기 해놓고 가야 되겠죠? 그냥 이사 가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채권일 뿐이에요. 채권은 채무자가 돈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그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이사 가면서 주인이 돈 안 돌려주니까 뭐 짐 일부 남겨놓고 가고 이랬는데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죠. 짐의 일부를 남겨놓고 갔다 하더라도 이사를 갔다는 게 소명되면은 대항력은 상실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등기를 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621조 임차권 설정 등기나 명령에 의한 등기나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입니다. 기간. 자, 임대차 기간이 있는데 임대차 기간 주택의 경우에는 최장기 존속 기간은 민법에 20년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대차는 최장기 존속 기간 없습니다. 최장기는 없고요. 최단기는 2년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역시 최장기는 없고요. 최단기는 1년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임대차입니다. 민법. 이 전부 상가주택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상가 임대차. 그 다음에 민법
임대차 민법 임대차의 경우에도 재장기는 없고 재단기도 없습니다. 민법은 재단기, 재장기, 존속기간 모두 없죠. 민법 임대차는. 자,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입니다. 농지 임대차. 농지 임대차 재장기 없습니다. 재단기는 농지는 3년입니다. 3년. 그 다음에 민법의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건물 전세권은 재단기가 몇 년이에요? 재단기가 1년, 재장기는 10년이죠. 10년. 그 다음에 지상권입니다. 민법의 지상권. 지상권, 재장기는 없습니다. 재장기는 없고요. 재단기 존속기간이 견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돼. 비슷비슷한 게 나오면. 양가로 2번 차임 등의 정감 청구입니다. 차임 등의 정감 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122페이지 월차임 전환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감 청구 정감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차임 전환율이 있습니다. 정감 청구는 주택의 경우가 있고 상가가 있는데 주택은 20분의 1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9 아 100분의 9가 아니라 100분의 5 둘 다 퍼센트로 따지면 5%죠. 약분하면 뭐 100분의 5를 20분의 1.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 5%밖에 못 올립니다. 자, 그러면 주택 2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2년 계약 체결했는데 아직 1년밖에 안 지났는데 2년에 1억 계약했는데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500만 원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계약 기간 끝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2년 계약 체결했는데 올려달라 할 수 있죠? 2년 계약 기간 끝나고 올리는 거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어요. 계약 기간 중에 올리는 것만 5%밖에 안 되고요.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 5% 올릴 수 있는데 안 올렸다고 2년 지나가지고 10% 올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5% 올리면 아 이게 상가를 말하는 겁니다. 상가. 상가는 10년 동안이죠. 10년 동안. 주택은 뭐 2년 계약했으면 2년 지났으면 계약 기간 끝났으면 시세만큼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도 역시 5%밖에 못 올리는데 10년 동안 1년에 5% 안 올렸다고 2년 지나가지고 10% 올리는 건 안 된다고요. 상가. 자, 그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걸 말하는데 주택의 경우와 상가를 비교해야 된다고요.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는 1할 2푼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12%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얼마인지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 지금 1.75%일 텐데
시험에 내면 1.75% 내면 이거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 힘들죠. 그래서 아마 또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내린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기준금리는 1.5%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령 6천만 원을, 전세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려면은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5%죠? 이 1.5%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이게 10%니까 이라는 둘 중에 낮은 거 초과할 수 없으니까 5%를 초과할 수 없죠? 그럼 5%면 얼마예요? 6천만 원 5%면 5, 6, 30. 1년에 3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니까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전세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상가는 기준금리 더하기 4.5배니까 이거는 계산하는 거 내기 어려워요. 계산기 없으면 못 풀겠죠, 이거. 3.5라고 하더라도 이거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3.5 곱하기 4.5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계산기 없으면 못 푸는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계산기 쓸 일은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입니다. 계약이 법정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번 1번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2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이것도 민법 임대차, 상가 임대차, 농지 임대차, 민법, 그 다음에 민법 임대차, 그 다음에 민법의 전세권 이것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다섯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은 주택만 보면 주택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은 어떻게 돼요? 집주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5개월 동안 세입자 나가라고 말 안 하면 또다시 2년 보장해 줘야 되죠. 근데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임대차 기간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인한테.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또다시 2년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나가겠다 말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주인들이 석 달 월세 떼고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간다고 하면 묵시적 갱신되고 나서 나간다고 하면 아니면 3개월 있다 받으러 올래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3개월 있다 받으러 오는 것보다 차라리 석 달 그 떼고 받아가는 게 세입자 더 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효력이 3개월 후에 발생하니까. 상가도 역시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민법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민법에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지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에서는. 그런데 민법 전세권에서 법정 갱신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권자나 모두 전세권 소멸 통과하면 6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6번 주택임대차위원회부터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내드린 문제 15문제입니까?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